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니에미아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동안 수업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 아쉽게도 대면으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렇게 수료까지 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. 이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도 이제 참 고민이 많아졌는데 우선적으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됐고요. 또 다른 질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?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. 또한 교회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. 교회는 무엇인가? 교회는 왜 모였나?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? 이런 질문들이 정말 물들듯이 몰려왔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나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누구도 그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이런 답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. 이제 1년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입문과정 수업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 배움도 가지셨을 텐데 이제 수료가 다 끝은 아니겠죠?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좋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찾은 그 답을 또 교회 현장에서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든 이 어려운 와중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. 또 여러분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